민선책이 경기도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박람회가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선 기본소득과 관련된 내용이 총망라대 선보입니다. 기본소득은 누구나 조건 없이 받는 일정 수준의 소득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한선지 기자가 박람회 일정 미리 알아봤습니다. 이달 본격적인 시행을 알린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총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민선 7기 경기도에선 여러 형태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핵심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는 국내외 전문가 등이 모여 기본소득 박람회를 엽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제한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생활 정책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박람회는 해외 사례와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토론과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전시회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전국 60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 화폐에 대해 알아보는 체험관도 꾸려져 기본소득과 더불어 지역 화폐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 VR 체험과 음악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도내 30개 시군과 충남 부역, 경남 고성 등 기본소득 추진의 뜻을 같이 하는 34개 지역이 모인 지방정부 협의회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